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은 이제 야곱과 요셉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였던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가만히 나라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성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냐도록 일을 중하게 시키겠다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왕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애굽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언약, 그 약속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여,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의 말씀들이 자자손손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이 두려워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이 위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 그 언약의 백성들을 칩니다. 괴롭힙니다. 오늘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힘든가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온치 아니하는 일을 당하는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이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갖는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 능히 견디어낼 수 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 지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어 많은 힘듦을 더 중하게 맡겼던 거지요. 심지어는 15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처럼 아들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17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도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까지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산파들, 그들은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축복과 그 언약의 그 감격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말 못할 고민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은 두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산파들을 두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속에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돕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산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여 그 집안이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흥왕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나를 향하여 언약하시는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 백성들에게 함께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 오히려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빠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온치 아니하는 일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아니하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는 길에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또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던 이방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집안이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축복들을 그들에게도 주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를 돕는 모든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온 가족의 식구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언약의 백성들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나누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전대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교제 위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위정자들이 무릎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에 성찬 예식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이들, 기도하는 분, 또 말씀을 증거하며 또 성찬 예식을 집례하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시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셔서 능히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힘들고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